자,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지지부진한 최근의 시장 상황을 분석해보고 내년을 전망해보는 상황입니다. 내년에 코스피 상단을 뭐 3,400에서 500 수준까지 바라보고 있는 전문가들도 있는 상황인데요. 하지만 지금의 시장은 너무나 지지부진하고 답답합니다. 과연 내년 증시 전망 어떻게 보고 있고 또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임순재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자, 이제 11월도 얼마 남지가 않았고 네. 12월도 이제 올해도 한 달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.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가 하는 생각도 네, 그렇죠. 드는데 자, 내년의 증시 전망 어떻게 보고 있는지 뭐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. 네, 일단 뭐 시장 먼저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일단 증권사들이 최근에 이제 리포터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2022년 시장 전망이 이제 10월 말서부터 보통 나오고 있는데요. 네. 지금 13개 증권사가 이제 발표를 했고요. 일단 뭐 삼성증권이나 한국투자증권 뭐 KB, NH투자증권 등 뭐 이제 대형사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발표가 뭐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뭐 일단 증권사들의 대부분 이제 전망은 3,400에서 이제 3,500선에 이제 상단을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올해 최고점이 이제 3,300포인트였으니까요. 그거에 비해서 이제 더 높게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KB증권 같은 경우에 조금 높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3,600포인트 정도 예상을 한 만큼 좀 높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. 대부분 그 증권회사들은 이제 전약 후 강을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상반기에는 조금 약하고 후반기 들어서 좀 좋아질 것이다. 뭐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이유는 상반기에는 미국 이제 테이퍼링도 있고요. 그 다음에 공급망 불안이 계속 좀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불안 요소가 좀 강하다라고 네.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하반기에는 뭐 테이퍼링이나 금리 상승이 일단 이루어지면 불확실성에 대한 이제 해소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코로나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그 기업들의 이제 실적도 하반기 이후에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제 전망치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만 이제 이렇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하단을 조금 낮게 보는 게 증권사들이 좀 많습니다. 그래서 네. 최근에 2,900선이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. 2,900 이하로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시는 그런 이제 증권사도 있다는 것도 좀 감안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. 일단 종목대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위드 코로나나 경기 민감주 쪽으로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일단 뭐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를 통해서 일상으로의 회복이 본격화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개선 기대감입니다. 이를 통해서 뭐 반도체, 자동차 뭐 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제조업들도 지금보다는 더 좋아질 것이다. 라는 이제 기대감이 좀 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또 하나가 이제 금융주 관련된 부분입니다. 뭐 일단 이번 주에 한은에서도 금리를 올릴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. 이렇게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금융주에 대한 관심세가 수익도 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일단 K-컨텐츠,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컨텐츠 관련 쪽으로는 계속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되고요. 그다음에 2차 전지나 신재생에너지 관련 부분도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이렇게 일단은 내년에 대한 전망들을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, 자, 내년에 또 근데 중요한 것이, 결국엔 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. 이것에 따라서 또 정책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주도주가 바뀔 수도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시는지요? 네, 일단 뭐 대통령 선거가 가장 좀 어떻게 보면 내년 한 해에 중요한 이제 전환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든 야든 어디가 되든 기본적으로 이제 경기 활성화가 가장 큰 이제 주제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네. 뭐 이런 이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뭐 대규모 투자는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대선이 지나가면 이후에는 더 경기가 지금보다는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. 다만 이제 대선 전까지는 조금 이제 불확실성이라는 건 계속 상존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. 네. 그런 거 점은 감안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임순재 대표와 함께 2022년 내년에 대한 전망도 미리 좀 해봤습니다. 여러 이제 증권사나 전문가들이 내년에 대한 준비를 미리미리 지금부터 해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리포트나 전망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.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한번 잘 미리미리 챙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